자, 그래서 이채빈 해설 성취도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보드 2에 4-2에서는 부정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낫을 넣는 방법도 세 가지 다를 수 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의 세 가지 종류는 묻는 말,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문문 만드는 방법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르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라고 말하는 걸 부정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방 안에 In the room.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장. 나의 친구들이 그 방 안에 있어요. My friends in the room. 그게 내가 한번 써볼게. 아, 잠깐만요. 뭐였더라? 어린데? 아까 my friends in the room이라며. My friends are in the room. 네, my friends in the room 하면 문장이 될 수가 없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동사도 없고요. 예. 하다시도 없고요. 예. 양념시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친구들이 방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My friends are in the room. My friends are in the room. 됐습니까?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너의 친구들은 그 방 안에 있니? 로 만드는 걸 보면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뭐라고요?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Are you야? 어, 너 의인데? You are. 자, 문장을 좀 똑바로 좀 얘기해 보세요. You are? A가 뭐야?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좀 큰 소리 안, 하나도 안 들려.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뭐예요? 비동사예요. 오케이, 비동사 종류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are가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까? They are이라서요. 뭐라고요? They are이라서요. 그렇죠. They are를 are they 만들면 묻는 말, 의문문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은 그 방 안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문이죠. 그래서 내 친구들은 그 방 안에 없어요 라는 표현은 My friends were in the room. 뭐라고요? My friends were in the room. My friends were in the room? 어디였나? 뭐라고? Were. 잠깐만요. Were은 과거 아닌가? 너시 붙으니까 뭐 없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과거에 없었다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발음을 까먹어. 그럼 스펠링이라도 말하세요? Aren't.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뭐라고요? 예, 뭐요?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지금 총 세 가지 문장 나왔습니다. 내 네. 친구들이 있다, 너의 친구들이 있니, 너의, 나의 친구들은 없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 예예요, 이거는? 비동사예요. 비동사일 때 평소문, 의문문, 부정문 이런 식으로 만든 They are they? They aren't. He is she? She isn't.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라는 네. 거 세 가지 문장으로 보여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녀가 거기에 간다 라는 표현은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oes, 하다시 하다시 does죠. 예를 가지고 그녀가 거기에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go there? Does she go there? 그 다음 she가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Sh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그래서 이 세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두 하다시 does. She goes, does she go, she doesn't go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swim.
누가,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캔. 양념식 뒤에는 반드시 뭐뭐 하다가 원래 모습대로 두가 들어있거나 비동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 네. 저 양념식 쓰는 조건이라 했어. 네.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넌 수용할 수 있니? Can you swim? 나는 수영 못해. I can't swim. I can swim. Can you swim? I can't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일 때. 자, 그 다음에 will은 무슨 시예요? 자. will은 무슨 시예요? will의 뜻은 뭐고? will. 의 뜻은 뭐고? will. can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요? 뭐라고요? can이랑 비슷한 애 아니었나요? 중얼중얼중얼 하지 마시고요. 비 맞았습니까? 아, 기억 안 나요. will. will의 뜻이 기억 안 난다고? can이랑 비슷한 애 아닌가? 어, can이랑 비슷한 애 아닌가? 아닌가요? I will go there. 아닌 것 같네요. 무슨 뜻이었더라 이거?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오케이, 그렇죠.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죠. 그래서 미래 뜻은 뭐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오, 이거 무슨 뜻이, 무슨 시였어요? 하다. 아, 그래요? 양념. 뭐라고요? 양념식. 오케이, 뭐 가르쳐 준 거를 다시 물어보는데 뭐 하나도 묻다. 계속 나한테 대묻습니까? 왜? 대답을 하라는데 왜 나한테 묻습니까? 아니요. 양념식이죠, 양념식. 네. 그래서 will, 너 양념식인데 will이 사용된 문장에 not을 놓고 싶을 경우에 will not을 쓰면 될 텐데 will not을 줄여 쓴 게 뭐다? want. want다.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다. 우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다 실속에 was, were 그리고 did가 들어있는 경우에 모두 답하기. 자, 이거 누가 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얘들이 들어있으면 비동사. 비동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다 시 중에서 did인 경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과거 시제 그냥 하다시를 중학교 때 일반 동사라고 할 거예요. 네. 일반 동사 과거 시제에서 묻고 답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과거 시제 평소문과 의문문 부정문 이거 뭔 소리냐? 자, 아까 봤죠. 그냥 누가 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평소문이라 했고요. 누가 뭐뭐 하니라고 하는 건 의문문이고요.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부정문이겠죠. not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부정문이라고 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의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 비동사는 지금까지 현재 시제는 뭐뭐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다. 비동사 하다. 애들. 비동사의 현재 시제일 때 네. 세 가지 형태가 뭐가 있다? is, am, are. am, is, are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얘들은 am, is, are가 들어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 한다?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고 한다고 했죠. 예. 오케이. 근데 최근에 am, is의 과거형은 뭐고? was. was고 are의 과거형은 were. 됐습니까? 그래서 was, were가 들어있어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비동사인데 예. 그런데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은 He is hungry. He is hungry죠. 오케이. 그럼 예를 가지고 그는 배고프니 하고 싶으면 Is he hungry? Is he hungry? 하면 되겠고 그는 배가 고프지 않다 하고 싶으면 He isn't hungry. He isn't hungry 하면 되겠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고 현재 시제 현재 배고프다, 현재 배고프니, 현재 배고프지 않다.
자, 근데 그녀가 과거에 화가 났었나 봐요. 그러면 예. She was angry. 그렇죠. She was angry. Angry의 뜻은 화난. 그러면 무슨 시니까? 어떤.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면 angry 앞에 be 동사를 쓰면 되는데. 네. 그녀가 현재 화가 났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Is. She is angry라고 했을 텐데 과거에 화가 났었으니까. She was angry. 그럼 예를 가지고 그녀가 화났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as she angry? Was she angry? Is she angry의 과거 버전은 Was she angry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녀가 과거에 화가 나지 않았었다는 표현은 She wasn't angry. She wasn't angr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가 아프다는 현재 아픈 것 같네요. 너는 현재 아프다? You are sick. You are sick. Sick의 뜻은 아픈 Angry, hungry 다 똑같은 Hungry, angry, sick 전부 다 무슨 시? 어떤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면 앞에 비 동사를 쓰면 되죠. 예. 근데 네가 현재 아프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아프다도 현재 아니에요? 그래, 아프다도 현재고 너는 현재 아프니라고 묻고 싶다면 아, Are you sick? Are you sick? 하면 되겠고 네가 현재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You aren't sick. 뭐라고요? You aren't sick. You aren't. Aren't. 아 뭐죠? 오케이. 그래서 you aren't sick 하거나 또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줘. 너는 아프지 않다는 you are not sick인데 이렇게 줄여서 뭐를 할 수도 있고 you are not sick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여서 you aren't sick 할 수도 있다. 네. 오케이. 근데 그들이 과거에 피곤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다면? They were tired 하겠죠. Tired의 뜻은? 피곤한. 계속해서 어떤 시가 사용되고 있죠. 근데 그들이 현재 피곤하면 뭐라고 했을 텐데? They are tired. 과거에 피곤했었으니까? They were tired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를 가지고 그들이 과거에 피곤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they tired? 하면 되겠고 그들이 과거에 피곤하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They weren't tired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They weren't tired 지원아 시험지가 왜 아직도 안 오니? 왜요? 예 시험지부터 내 뭐야 딱 1대1 딴 사람들 하고 있을 때는 시험부터 치고 내는데 원래? 자 지금까지 비동사만 쭉 봤어.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의 경우에는 전에는 지금까지 현재 시제일 때는 하다시 속에 뭐 또는 뭐가 들어있다고 배웠어요. 현재 시제일 때는 to, does. Do not, does. 두가 들어가는 경우는 he, she, it이 아닐 때 네. does가 들어가는 건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일 때죠. 네. 근데 두가 들어있던 does가 들어있던 공통점은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두 또는 does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현재 시제인데 근데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하고 하려면 무슨 시제로 바꿔야 되고 과거 시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 did가 들어가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did가 들어간 하다시의 모습도 바뀌게 된다. 예. 오케이. 그래서 듣다 hear 근데 들었었다 heard 그렇지 heard 얘는 do가 들어있고요 여기 뭐 s가 붙으면 does가 들어간 건데 Heard은 Hears든 공통점은 다 현재 듣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과거에 들었었다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한다? Heard. Heard로 모습이 바뀌게 된다.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Hear 속에. 그러면 Did가 빠져나오면 다시 Hear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겠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방문하다는 Visit. Visit인데 방문했었다는 Visited. Visited. 그래서 자, digit, digited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녀석을 보고는 규칙 변화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hear, heard 뭐 나머지 예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쓰다, 보내다, 소비하다 give
응? 어, 예, 스펜트. 스펜드의 과거형은? 스펜트. 스펜트. 그 다음에 하다? 두. 두. 했었다? 디드. 디드. 자다? 슬립. 슬립. 잤었다? 슬랩트. 슬랩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visit, visited 같은 경우에 규칙 변화입니다. 네. 그런데 hear, heard라든지 그 다음에 spend, spent라든지 do, did, sleep, slept 이 세 녀석은 아, 네 녀석이네? 얘들을 보고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라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얘들 가지고 쭉 확인했으니까 네. 문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한국을 방문한다. 이건 무슨 시제가 표현 같아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래, 누가 다? I visit Korea. I visit Korea.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 작년에는 last year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한번 기다려. 어, 언제? 언제죠. 그런데 그 언제가 과거 시점, 자, 영어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점이 당연히 현재겠죠? 네. 여기는 과거. 과거일 거고요. 여기는 미래. 미래겠죠. 미래 표현은 양념시에 뭐뭐 할 것이다, will을 쓰거나 또는 뭐뭐 할 계획이다. 아, 뭐였더라? Be going to. 그렇죠. Be going to 하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과거 표현은 be 동사일 때는 was나 were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하다시일 때는 did. 아, 참. did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양념시일 때는 can의 과거형. could. could.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나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I was 오케이. 뭐라고? I visited. I was가 왜 나옵니까 거기? I visited Korea. Korea last year. 오케이. 누가 다? 누가 내가 뭐 방문했었다?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래 하다시라고 끝내라 했습니까 내가 맨날? 기대요. 하다시 did죠. 여기 하다시 did하고 when에 대한 대답이 last year는 서로 잘 어울립니까? 아니요. 예? did하고 last year가 서로 잘 어울리냐고 안 어울리냐고. 어울리네요. 어? 어울리네요. 뭐라고요? 예? 오? 얘하고 얘하고 서로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그렇죠. last year 하면 여기 좀 점이 찍힐 거고 visited 하면 visited 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visited는? 1번. 그러면 이제 둘이 안 맞아 들어가요? 아 어? 아니요. last year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did가 여기 있나요? 아니요. do나 does 아니에요 여기는? 예. 여기는 will do나 be going to do겠지. 네. 어, last year하고 did는 서로 손발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만약에 하다시라면 did를 반드시 써야만 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I visit Korea 이렇게 써놓고는 이 뒤에다가 last year 같은 거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서로 맞아 들어가지 않겠죠. 네. 여기 뭐 들어있어? do 들어있는데 do하고 last year 서로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 맞아요. do나 does는 last year와 같은 말과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너 언제 오늘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너는 한국을 언제 방문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id you visit Korea? 그렇죠. When did you visit Korea? 과거에 상대방이 한 행동을 물어볼 때 이렇게 Did you?
하다시 쓰면 되겠죠. 예. 너는 갔었니? Did you go? 넌 먹었었니? Did you eat? 오케이. 너는 공부했었니? Did you study? 너는 잤었니? Did you sleep?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는 데 쓴대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현재. 현재죠. 그러니까 누가다? He. 시간을 쓰다, 소비하다. Spend. 그래서 he. Spend. 그렇죠. Spends what? 5 hours. 5 hours. 그래서 그는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He spends 5 hours studying a day. He spends 5 hours studying a day. 근데 어제는 뭔 일이 있었는지 6시간 공부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He spent what? 6 hours. 6 hours. 뭐 하면서? Studying yesterday. So he spent 6 hours studying yesterday. 자, 그럼 똑같이 시간의 화살표를 긋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1이라 치고 2다, 3이다. 그러면 yesterday는 여기 있죠? 네. 아이고. 그럼 마찬가지 did를 이렇게 서로 어울리도록 해야 되겠죠.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얼마나 오래 자니?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인 것 같아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현재죠.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죠. 예. 뭐라고요? 현재예요. 왜? 내가 방금 왜 현재 시제를 해야 되는지 얘기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라고요. 예. 네. 그래서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오케이. 뭐라서 무슨 시제라고요? 팩트 체크라서요. 현재 시제.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How long do you sleep? 그렇죠. How long do you sleep?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하루에 8시간 동안 잠을 잔다 라는 표현은 I sleep every 8시간 동안은 옆에다가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써놨네요. I sleep for 8 hours a day.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하루에 8시간 동안 잡니다. I sleep for 8 hours a day. How long do you sleep? I sleep for 8 hours a d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그러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과거 시제 질문이 하나 나오겠죠? 예. 자, 야,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잤는데 어제는 몇시 얼마나 오래 잤었니? 하고 싶으면 How long did you sleep? Slept? Sleep?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로 빠져나갔는데 Yesterday. How long did you sleep? Yesterday. 또 선생님이 뭐 그리겠죠? 우와. 번호 쓰겠죠? 우와. Yesterday는 1, 2, 3 중에 어디고? 1번.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그러니까 비동사를 누가 다 쓰는 방법 중에 비동사를 써야 된다면 was나 were가 들어있는 걸 써야 되고 하다시라면 네. do, does가 아닌 did가 들어있는 걸 써야 된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How long did you sleep yesterday?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I slept 아까 전에 8시간 동안을 봤으면 6시간 동안도 될 것 같은데 For 6 hours I slept for 6 hours Yester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id you sleep yesterday? I slept for 6 hours yesterday. 아,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매일매일 뉴스를 듣는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 팩트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hears news every day. He hears news every day. 어? 그런데 그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들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hears He hears news. Heard uh-huh. He heard news. 그 소식인데 news. He heard the news This morning. This morning. 또 뭘 하나 긋겠죠? 기준을 잡겠죠? 예. 1, 2, 3이죠? 예. 이번에는 this morning이죠? 예. This morn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언제고 1, 2, 3 중에 또 어디야? 1, 2, 3 중에 1번? 1번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건 과거의 일이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be 동사라면 was, were고 하다시라면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예.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저녁에 숙제를 합니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일까요? 현재? 현재 시제 표현이죠. 왜냐하면 어떤 여자에 대한 사실이죠. 예를 영어로 하면 she to 어? 누가 다 여기 있네요. she does to she does what? homework in the evening. Okay, she does homework in the evening.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채빈이. 예. 됐습니까? 근데 그녀가 저녁 때 무엇을 하니? 라고 묻고 싶어. 그렇죠? 예. 오케이, 저녁 때 뭐해? 어떤 여자에 대한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죠? 예. 이 표현 무슨 시제일까요? 과거. 오케이, 어떤 사람에 대한, 여자에 대한 팩트 체크 아닙니까? 현재, 저녁 현재, 때 뭐하는지? 현재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oes she? 자, 얘는 어디 팔아먹고 없나요? 아하.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저녁 때? In the even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do in the evening? What does she do in the evening? 했더니 대답이 She does homework in the evening. 어떤 여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봤고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죠. 저녁 때 뭐 하는지 알려주고. 네. 어, 저녁 때는 숙제를 하더라. 자, 근데 그녀는 어제 무엇을 했었니래요? 그쵸? 예.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What does she do? 뭐라고요? Does she 자, 이거 영어로 뭐예요? 아, yesterday. Yesterday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 1번이면 누가 다 만들 때 be 동사라면 was, were, 하다시라면 did라고 했죠? 네. 그래서 what? Did. Did. She do. It. 네? 아, yesterday. 오케이, 그녀는 어제 뭐 했었니? What did she do yesterday?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죠? 네. 그래서 be 동사라면 was나 were가 여기 있어야 되고 하다시니까 did가 여기 있죠? 네. 오케이, what did she do yesterday? 했더니 어제도 숙제 했었대요? She... She 뭐? She did... homework 그녀의 숙제. Her homework yesterday. She did her homework yesterday. 뭐? 아, 책 다 했어? 그래서 무슨 시제 표현인가 지금 이거는
과거. 과거 시제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시간에 요거 마무리할게. 됐습니까? 네. 하고 너무 조금 남았는데 금방 걸릴 것 같은데. 그래? 어, 바로 하자. 그냥 너는 작년에 그것을 했었니? Did you do it last year? 그렇죠. Last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런데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 과거죠. 그러니까 were you not did you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네. Okay. Did you do it yesterday, last year? 했더니 했으니까? Yes, I did. Did what? Do it. It. 그래, 너는 그거 했었어. 만약에 안 했으면? No, I didn't it. Do it. Okay. Did 안에 did는 어떻게 만들었어? 원래 do 속에 did가 숨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눈엔 did로 보이죠. 네. did가 빠져 나왔죠. 네. 그럼 원래 모습으로 누가 등장해야 돼? do. 그래서 it. 뭐야? didn't do it. didn't it 하면 안 돼.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훌륭합니다. 너무.